자, 그러면 솔루션스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영어 가사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. 일단 한국에서 활동이 주 무대잖아요. 네. 그런데 영어 가사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? 혹시? 고집한 적은 없어요. 한글 가사 곡들도 꽤 있었죠. 꽤 있죠. 네. 꽤 있었는데 어느 편이 대부분이 영어긴 하죠. 이번 앨범도 다 영어로 부르네요. 네, 결국은 다 영어로 가서 뭐 퍼센트를 따지면 한 5, 6%긴 해요. 한글 가사 비중이. 네, 그 정도긴 한데 근데 뭔가 우리는 고집한다기보다는 그냥 어울리는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어울리려고. 맞아. 어울리는 걸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저희 음악에는 가장 뭔가 적합한 가사를 쓰기에도 그렇고, 그러니까 내용을 표현하기도 그렇고, 그다음에 멜로디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적합한 언어였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도 솔루션스의 음악을 어떤 식으로 접하고 있냐면, 물론 공연장에서 접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능을 보다가 이 팝송 되게 좋다 건네요. 솔루션스더라고요. 그럼 너무 반갑고 그런 적이 한 종종 있더라고요. 네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신기하다. 근데 검색을 하면은 이 노래 뭐야 되게 좋다 검색을 해보면 솔루션스. 맞네요. 네 번이. 저도 네. TV 보다가 저희 노래 나오면 되게 신기해요. 네, TV에서 네. 우리 노래 나왔나 이러면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팝송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네. 생각하고 검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얘기 들어보면. 그러니까 멤버들 중에서 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사신 분이 계신 거예요? 제가 이제 네.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미국에서. 그러면은 그때 이미 영어를 어느 정도 잘 했겠네요? 근데요, 그때 이제 유치원 수준까지 하다가 한국 와서 한국말로 다시 이게 덮어쓰기가 돼가지고 다 까먹었었어요, 사실은. 아, 그러면은 알파벳부터 다시 중학교에서 네.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. 아, 근데 빨리 배우긴 했던 것 같아요. 좋아했고, 영어라는 과목 자체를 좋아하긴 했고. 저도 태어난 곳이 네. 이태원이에요. 깜짝이야. 좋다. 그래. 오늘 제일 웃겼던 것 같은데. 이게 너무 웃겨. 이태원에서 한 6살까지 살았어요. 많은 형들. 오래 살았네, 네이티브구나. 그 외국 친구들도 막 있고 막 그랬어요? 이태원 살 때 기억은 잘 안 나요. 사진으로만 봐. 그럼 다른 멤버들도 다 영어 잘 하신 분들? Sure. Okay. Why not? 나가서 혼자들 돌아다니는 걸 무서워하진 않아요. 아, 정말요? 신기하다. 근데 진짜로 잘하는 건 아니고요. 저 형이랑 형은 어느 정도 하는데 저랑 우경이 형은 막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즐겨요. 그래도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진 않아요? 네, 좀 잘해요. 가서 친구도 잘 사귀고 하더라고요. 얘가 제일 잘해요, 그런 건. 아, 진짜요? 옆에서 들으면은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걸로 치면 뭐 술 화장실 좋아?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같이 대화를 하는 외국인 분들이 유쾌하게 되게 잘 할 수 있게 기분이 좋게 잘 그럼 하는 기본적으로 들리는 거는 그냥 분위기와 그렇죠. 단어로 대충 아는 거죠. 아. 감으로 아는 거. 너무 궁금해서 저도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확실히 그때 한 달 정도 LA에 살았을 때는 약간 한국말 약간 까먹을 정도로. 너무 오버인데? 그랬다고 네가? 충격! 영어가 편해지고 나 진짜 이게 체질인가 보다. 살아야 될 것 같다. 그런 상상을 한 거 아니야? 생각이 들었어요. 취미 상상하듯이. 한국말 하는데 어색하고 약간. 그래서 늘 인터뷰할 때 약간 오느라고 그랬구나. 이렇게 되더라고. 제가 약간 적응을 잘해가지고. 예전에 박찬호 씨가 미국 진출할 때 한 달 뒤에 인터뷰를 욕 되게 먹고. 아,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. 멋져요. 아, 너무 기다리겠다.